스타 클릭 김호중. 김호중 첫 단독쇼. 세상에 없던 무대를 보여줄 것. 지난 6월 병역 의무를 마치고 팬들에게 돌아온 가수 김호중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추석 특집 단독쇼 무대입니다. 김호중은 오는 8월 24일 3천석 규모의 고향체육관에서 SBS와 함께 김호중 단독쇼 녹화를 진행합니다. 미스터트롯 출신으로는 임영웅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파에서 단독쇼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김호중은 평소에도 단독쇼에 대한 강한 바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는 임영웅이 KBS와 단독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며 저도 제 장점을 무대에 묻히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해 단독쇼에 대한 희망을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 단독쇼 성사에 대해 어떻게 무대를 잘 만들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유일함이 있는 그런 모습 한 가지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소집해제 이후 다양한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평화 콘서트와 제1회 드림 콘서트 트롯으로 팬들과는 직접 만났고 새 앨범 빛이 나는 사람을 발표해 그를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특히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 공연 무대에 올라 성악가로서의 존재감도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김호중이 이번 SBS의 김호중 단독쇼 무대에서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보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단독쇼 이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